박수 좀 나오세요. 예. 춤짝 물짝 트로트는 죽여줘. 정상입니다. 이렇게 입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지 뭘 또 하나 끌고 나오시니까 짐작을 못하겠네요. 여기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는요 그 학생인데. 학생? 네 지난 여름에. 아니 학생인데 몇 학년? 6학년이요. 그래 지난번에 어떻게 됐다고? 네 지난 여름에 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네. 엄마에게 춤추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지금 퇴원하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여름인데 지금까지? 네. 아, 많이 다쳤구나. 그 어머니에게 네. 딸로서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래요? 네. 응, 한번 보내보죠. 좋습니다. 예. 엄마, 여름에. 괜찮? 네. 울컥. 여름에 여름에 교통사고 나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때까지 했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정노래자랑이 나와서 나는 송이의 빠를 보고 아주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할게. 사랑해. 네네네. 그 벅차오르는 아주 슬픔과 그 아픔을 억제하면서 엄마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역시 어머니가 듣고 계시죠 지금? 네. 예, 어머니 어린 소녀의 간곡한 희망이요 애원입니다. 용기 가지시고 빨리빨리 퇴원하소서. 내 딸아 고맙다 하고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뭘 보여주시게? 아 벨리댄스요. 벨리댄스? 네. 이야 그 또 요새 이렇게 생 벨리댄스도 이렇게 생겼나요? 돌리도요. 돌리도!